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메이크업 완성된 모습으로 이렇게 인트로를 켰는데 오늘은 제가 또 웨이크메이크와 또 협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마치 이제 또 여름이고 또 습하고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인간 파우더가 된 것 마냥 뽀용뽀용하고 약간 라벤더 우유 같은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줄 거거든요. 핑크 공주들은 다 들어와야 되는 그런 메이크업. 그래서 이번 메이크업의 핵심은 너무 답답하지 않으면서 포인트는 이렇게 확확 살려주고 오로지 약간 좀 여쿨라드를 위한 그런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또 이번에 제가 브라이덜 샤워 메이크업에서 사용했던 웨이크메이크 팔레트 기억하시나요? 그 팔레트에 새로운 호수가 출시가 됐는데 이게 너무 제 취향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메이크업을 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코가 이렇게 발라졌는데 이건 인트로 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호수술 한 거 절대 아니고 코필러를 맞았는데 너무 부어버려가지고 좀 어색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알고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웨이크메이크 원브랜드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뿅! 제가 코가 생얼로 보니까 더 코붕이 같죠? 지금 좀 민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하이코보다 더 실이잖아요, 하이코는. 근데 이거는 실이 아니라 고정력이 강한 그런 거더라고요. 그거를 하고 왔는데 일단 코가 너무 부었어요. 이거 한 지 지금 한 3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청 붓고요. 원래는 3일 정도 되면 붓기 빠질 거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무슨 붓기가 안 빠지고 일단 난 진짜 하이코를 제가 해봤잖아요. 이렇게까지 붓기는 없었어서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붓기도 엄청 와 진짜 주먹코다 주먹코. 코조각 주사 그거를 맞았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코 볼 쪽이 되게 멍든 것처럼 아프고 건드리기만 해도 상처가 있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이거를 보기 싫어. 어쨌든 이러고 메이크업을 하는 게 제가 처음이어서 또 메이크업 하면 혹시 몰라요. 예뻐질지 몰라요. 울먹인 스펀지로 코를 좀 진정해줘야겠어. 어쨌든 기초는 다 하고 온 상태고 고구마다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웨이크메이크의 워터벨벳 비건 파운데이션 요거를 써줄 건데 19호 포슬린을 써줄 거예요. 여기 사용의 흔적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인다. 평소에 너무 잘 쓰고 있는 파데를 직접 가지고 왔고 와 나 코가 진짜 뚱뚱하다 못해서 인중까지 부어가지고 지금 너무 웃겨. 이게 붓기가 빠지면 한 일주일 걸릴 것 같거든요. 한 2주는 걸릴 것 같아. 적응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참아주세요. 어쨌든 요거를 써줄게요. 스파츌라와 함께. 요거는 또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노출을 했었잖아요. 웨이크메이크가 생각보다 제 꿀템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에 신상 라인들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도 단순히 제가 그때 광고했던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이게 다른 파운데이션들이랑 차이점이 정말 얇게 발리면서 되게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밀착이 되게 잘 되고 다크닝이 올라왔을 때 피부 컬러가 되게 예뻐요. 그 점이 되게 많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장거리 어디를 갈 때 이 파운데이션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스파츌라로 저도 이제 스파츌라 고수라고요. 이게 또 팁이 있다면 이렇게 균일하게 먼저 발린 채로 이렇게 퍼프로 좀 두들두들 해줘야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균일하게 안 펴바르고 그냥 막 펴발랐더니 되게 안 예쁘게 됐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균일하게 펴발라보세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이 웨이크메이크 퍼프랑 궁합이 되게 좋은데 요거는 제가 웨이크메이크 퍼프를 다 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봐봐. 이렇게 하면 잘못된 얘더라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얘고 이거를 여기 앞에 있는 부분까지 얇게 펴서 이렇게 균일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요 외곽 부분부터 경계를 먼저 없애준다는 느낌부터 가는 게 좋아요. 스파츌라에 한번 맞들이고 나서부터 스파츌라만 손이 자꾸 가서 스파츌라를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이게 피부 표현이 확실히 쿠션이랑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좀 지속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스파츌라를 꼭 챙기게 되더라고. 이렇게 최대한 긁어내서 피부결 사이사이를 좀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칠해줘야 돼요. 인중이 너무 부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확 나거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바르고 났을 때 오! 파운데이션 했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이마도 마찬가지로 중앙을 먼저 한번 쓱 해주고 최대한 이마에 밀착을 시켜서 이렇게 펴서 발라줘야 돼.
저는 요즘에 이마가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마를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얇게 발라주고 있어요. 이마가 뜬다고 해서 막 덧바르고 덧바르고 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예쁠지라도 지저분해지거든요. 이게 또 파데가 좋은 게 이 스파츌라로 사용하면서 한 번 더 얇게 발리다 보니까 거의 코필러를 맞았지만 코수술을 한 것처럼 진짜 너무 아프고 메이크업도 못하고 코수술하면은 피지 막 올라오잖아요. 거의 그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스파츌라로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면서 좀 이런 코의 요철이나 모공 같은 게 잘 메꿔지는 것 같아요. 일반 쿠션을 사용하면 이 상태에서 사용해주면은 코가 난리가 나거든요. 이미 한 번 먹여준 채로 시작을 하니까 여기 남은 여분은 퍼프에 살짝 먹여가지고 약간 이런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덧발라서 사실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는 스패출라로 그냥 한겹한겹 바르는 게 낫긴 한데 이렇게 하면 파데는 끝이고 이게 파데가 장점이 블러 처리를 한 듯한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파우더를 딱히 안 해도 되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쉐이딩을 써줄 건데 쉐이딩은 웨이크 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소프트 쿨. 제 피부톤이 쿨톤이기도 하고 오늘 메이크업 자체가 쿨톤을 위한 그런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턱선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아 옆에서 보면 코 참 예쁜데 나 진짜 수술한 코 같아. 광대 부분까지 살짝 내려와서 이제 이 뚱뚱한 거를 얄쌍해 보이게 만들어줄 건데 똑같은 쉐이딩으로 일단 이 눈썹 부분부터 천천히 내려가 줄 건데 이런 식으로 일단 음영을 조금씩 줄 거예요. 코끝에도 지금 너무 부어있으니까 이 부어있는 부분들을 쉐이딩으로 조금 이렇게 죽여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끝에를 많이 죽여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오버해서 코가 되게 입체적이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인중이 부어가지고 인중이 너무 길어 보여서 오늘은 인중을 조금 짧게 하는 그런 메이크업도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입술에도 쉐이딩을 위쪽 부분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따 입술을 약간 오버립으로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눈매 전체적인 부분은 시선이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웨이크 메이크 워터프루프 24시간 브로우 펜슬 1호 딥브라운 컬러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바르기에 되게 괜찮은 그런 쉐입이에요.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빗어서 유분감을 조금 덜어내주고 납작한 이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단 채워줄게요. 일자로 세워서 이 눈썹 빈 부분을 한번 쓱 지나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쉐입을 잡으면서 그려줄 건데 일단 제일 쉐입 잡기가 편한 게 눈썹 밑에 부분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면 편해요. 오늘은 눈썹은 크게 막 중요하지 않아서 원래 내 눈썹 모양대로 이게 제가 사선 형태의 브로우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원하는 모양대로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얇은 브로우들은 예를 들어 면 채우기가 힘들다든지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사선은 좀 내가 원하는 만큼 면을 채울 수 있고 이렇게 선을 채울 수 있고 이런 점이 장점이에요. 이렇게 엄청 내추럴하죠? 이런 눈썹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엄청 더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한다면 앞부분만 살짝 더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엄청 지나가는 듯한 눈썹을 만들어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브로우는 제가 웨이크메이크 요 24시간 버전 말고 그 전에 나왔던 건 써봤거든요. 그것도 사선 브로우였는데 그 브로우도 그리기가 되게 편했었어요. 그래서 그 질감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뭔가 얘가 더 뭉침 없이 발리는 느낌? 요거는 처음 써보는데 되게 괜찮네요. 지속력이 정말 좋을 것 같은 느낌. 브로우를 완성을 했고 제가 일부러 눈썹을 조금 도톰하게 그렸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인중이 부어있어가지고 약간 시선을 최대한 좀 이렇게 균일하게 나눠야 되거든요. 섀도우가 되게 여리여리하게 들어갈 예정이라서 눈썹을 조금 이렇게 쉐입을 강하게 잡아봤고 대망의 섀도우예요 여러분. 짜잔! 이것도 역시 이렇게 따끈따끈한 샘플 상태고요. 이 섀도우도 제가 완전 출시가 되기 전부터 테스트를 계속 해왔던 제품인데 이번에 이제 7호로 새로 나온 나왔어요. 그 전에 제가 6호 애프리콧 컬러를 되게 잘 썼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6호는 좀 웜과 쿨의 경계가 있는 그런 좀 뽀숑 복숭 청순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요 7호 쿨톤 공주들 중에서도 정말 라이트한 톤들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한테 찰떡인 컬러거든요. 진짜 라이트한 쿨톤 컬러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완전 쿨톤만 편애해서 만든 그런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너무 내 컬러야. 이걸로 이렇게 양쪽에 꽂으려고 갖고 왔는데 이거랑 너무 찰떡이지 않아요?
너무 예뻐. 이 소프트 블러링 섀도우 팔레트가 올리브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그런 팔레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소비자들의 니즈를 그때그때 잘 파악하는 느낌이에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이 7호 팔레트 역시 이 팔레트 하나로 메이크업을 전부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기가 단 하나도 없어요. 있어봤자 약간 이런 정도. 근데 이 정도도 되게 흰기가 많이 돌지만 쿨톤 분들이 베이스로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컬러예요. 이런 브라운마저도 노란기가 빠진 그런 컬러여서 진짜 쿨톤 분들은 안심하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여름 내내 너무 잘 사용할 것 같은 게 일단 오늘 하려고 하는 메이크업 컨셉이랑 너무 잘 맞기도 하고 딱 제 피부톤에 얹었을 때 정말 얼굴이 시원하게 확 트여 보이는 그런 느낌의 컬러들 구성이어가지고 저랑 피부톤이 정말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테스트도 없이 바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쿨톤이 좋은데 그동안의 쿨톤들은 너무 라벤더 위주의 컬러여서 싫다 나는 핑크 공주다 하시는 분들도 테스트 없이 바로 구매하셔도 정말 만족하실 만한 그런 컬러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일단 오늘 저는 완전한 쿨톤 그런 컬러를 해보기 위해서 요거 베이스로 깔고 이렇게 포인트로 주는 그리고 요걸 포인트로 또 글리터를 얹어주는 요 조합으로 사용을 해볼 거거든요. 요 밑에 중간 컬러들은 약간 좀 라벤더 빛이 되게 많이 돌고 이 위에 컬러들은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핑크빛에 가까운 컬러들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요렇게 그냥 음영 컬러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거 하나로 있으면 진짜 모든 아이 메이크업이 다 끝나요. 저는 오늘 라벤더 빛이 조금 나게끔 또 이 조합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퓨어 컬러 정말 가루날림 없이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 질감이에요. 진짜 딱 수채화 바르는 느낌? 보통 이런 라이트한 톤들의 컬러들은 가루날림이 되게 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딱 바르자마자 눈가에 싹 밀착돼요. 그리고 굉장히 라이트하죠? 그냥 이 정도로만 넓게 펴줄게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샥 깔끔하게 발리는지. 이거는 진짜 단독으로 썼을 때도 예쁠 것 같은 게 내가 눈두덩이가 조금 지저분한 편이다. 핏줄도 많고 유분도 잘 낀다. 이런 분들이 이거 단독으로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얘도 역시 이 눈 밑에도 한번 해줘야겠죠. 얘는 좀 파우더 얹는다는 느낌으로 라이트한 톤에 파우더 얹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이 소프트 라일락 이거 완전 내 컬러다. 이거 진짜 라일락 진짜 난 쌉쿨톤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찰떡일 것 같아요. 손가락에 묻혀도 이렇게 갈색이 막 뭉치지 않고 엄청 여리여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게 블러링 진짜 이 이름값 하는 블러셔예요. 완전 블러블러 느낌으로 얘로 한 겹 쌍꺼풀 라인부터 해서 이렇게 깔아줄 겁니다. 이렇게 되게 깔끔한 느낌으로 톤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라이트한 톤에 컬러감 확실한 이런 대비가 되는 컬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눈가에 약간 노란기가 많이 도시는 분들이 좀 이런 걸로 대비를 주는 느낌으로 사용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이 핑크 웨이브 흰기 도는 부분에 포인트 효과를 포인트 컬러를 딱 얹어줄게요. 이게 진짜 완전 소프트하게 발려가지고 컬러감이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하는데 진짜 이게 바른 듯 안 바른 듯인데 막상 보면 진짜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눈을 딱 떴을 때 이렇게 올라오게끔 이거는 애교살 부분까지 톡톡 얹어줄게요. 진짜 이 섀도우 질감 자체가 브러쉬로 발라도 괜찮고 손으로 발라도 괜찮아서 굳이 막 브러쉬가 없어도 바를 수 있는 그런 팔레트 같아요. 와, 이 컬러가 너무 예쁘다. 여기에다가 이제 음영 컬러까지 얹어주면 딱이거든요?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라벤더 바이브 쌍꺼풀 라인 쪽 뒤쪽을 좀 막아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인 그린 부분까지 여기 있는 이 컬러 있잖아요. 이게 진짜 약간 엄청 라이트하면서도 쿨그레이 느낌이어서 쉐이딩을 했을 때 너무 찰떡인 컬러예요. 근데 이미 제가 코쉐딩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약간 애교살 그리고 이 쌍꺼풀 라인 이런 데다 음영을 줄 거예요. 이게 완전 진짜 이 음영에 최적화된 컬러인데 노란기 하나도 없는 쌍꺼풀 라인도 살짝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선샤인 이 글리터 이거 글리터 진짜 예쁘거든요? 이 반짝반짝한
바세린 광 플러스 입자가 조금 도톰한 거랑 얇은 거랑 섞여 있는 느낌. 진짜 글리터 느낌이에요. 이걸로 눈 위에다 딱 얹어주면 내가 좋아하는 라벤더 글리터. 이렇게 하고 애교살까지 글리터를 얹어놔줄게요. 베이스 없이 발라도 이 컬러 그대로일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끝에 있는 이 쿨브라운 컬러 이걸로 라이너 그리기 전에 점막 부분을 좀 채워줄게요. 이 쿨브라운 이 컬러도 막 엄청 진하진 않거든요? 눈에 딱 얹었을 때 티는 안 나지만 효과는 확실한 그런 컬러인데 진짜 내추럴해요. 라이너 경계 풀어줄 때나 언더칠 해줄 때가 딱이지. 입꼬리도 살짝 성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입술 라인을 더 섬세하게 잡아줄 때 인중 부분을 좀 짧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내 원래 입꼬리보다 조금 더 올려서 요 밸런스 컬러, 요것도 음영 컬러긴 한데 요거는 살짝 라벤더 빛이 들어간 브라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얘로는 요 입술 윗부분에 일단 립을 칠하기 전에 음영을 지금과 동시에 입술을 조금 더 도톰하게 베이스를 얹어놔 줄게요. 진짜 찐 오버립이 되게. 이 팔레트 장점이 진짜 어떻게 써도 활용할 수가 있는 팔레트라서 이런 식으로 연출해도 되거든요. 나 입술 필러 맞은 거 같잖아. 이렇게 해놔주고 이게 진짜 팔레트가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정말 많이 얹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쁜데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발색이 잘 되긴 잘 되는데 이렇게 빡 티가 나는 그런 발색이 아니에요. 되게 뽀용뽀용한 수채화 느낌의 그런 발색이라서 그래서 너무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이제 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라이너는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애쉬 브라운. 요거는 이번에 제가 쿨톤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딱 진짜 애쉬 느낌의 브라운 컬러예요. 그리고 보통 브러쉬 라이너는 딱 그렸을 때 좀 빡세게 그려지는 게 특징인데 얘는 되게 막 이렇게 좀 스무스하면서 좀 물탄 느낌으로 그려지거든요. 좀 브러쉬 라이너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려요. 브러쉬 라이너 중에서 이렇게 고급진 느낌의 좀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보는 것 같은 게 엄청 무거운 느낌이거든요. 되게 고급진 느낌이어가지고 그릴 때 좀 안정적이게 그릴 수 있는 느낌? 그리고 또 보시면 제가 방금 그렸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지우려고 이렇게 쓱 닦는데 휴지로는 어림도 없어. 이렇게 연하게 그려지면은 보통 잘 지워지거나 발색이 안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얘는 잘 지워지지도 않고 발색도 잘 되고 유지력 너무 좋아. 너무 신기해. 그래서 요거는 되게 컬러감 자체가 되게 연한 편이다 보니까 점막 채울 때나 아니면 초보자분들이 좀 그릴 때 엄청나게 좀 스킬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런 라이너예요. 얘는 좀 붉은기도 없고 노란기도 없고 진짜 딱 그 그레이빛 그 자체여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의 브러쉬 라이너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 쉐입 자체가 플랫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그릴 때 진짜 쇽쇽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점막부터 해가지고 플랫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점막 채울 때도 이렇게 쓸어주는 느낌으로 해주면 돼서 이렇게 점막을 채워주고 이게 컬러감 자체가 연하다 보니까 티가 막 엄청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쿨톤 공주처럼 살짝 올려서 진짜 잘 그려지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너무 쉽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해주고 이걸로 살짝 점을 또 찍어봐 줄게요. 이게 컬러가 딱 점 컬러네, 점 컬러. 그리고 제가 요 코 밑에 흉터 있잖아요. 요 코 흉터를 살짝 이렇게 점으로 살려봐 줄게요. 그리고 이제 뷰러를 해줄 건데 뷰러는 필리밀리 히팅 뷰러 요거를 사용해 줄 건데 얘가 되게 신박템이에요. 이게 안에다가 건전지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온을 하면 여기가 살짝 따뜻해지는 그런 뷰러거든요. 근데 또 요런 납작한 또 쉐입이어가지고 제 눈에도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이건 너무 신기해가지고 꼭 보여주고 싶었어. 이걸 온을 시켜놓고 어쨌든 이게 데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아이라인 경계를 조금 풀어주면서 이 언더도 살짝 더 컬러감을 추가를 해줄게요. 쌍꺼풀 부분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또렷한 느낌이죠.
이 뷰러가 데워지는 동안에 블러셔를 바로 해주도록 할게요. 블러셔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블러셔 분위기 쿨 2호. 이 웨이크메이크 쉐딩 이걸 너무 잘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이런 블러셔인데 색감이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 지금 딱 쿨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에서 봤을 때 여기 하면은 이쪽에 살짝 더 시선이 쏠려 보일 것 같아서 여기부터 코끝까지 경계를 넘지 않게 발라줄게요. 이 광대 부분 앞볼까지 넘어올지 말지는 한번 광대를 바르고 생각을 해봐 줄게요. 일단 관자놀이 부분부터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발라주면 좀 부담스러운 컬러들도 섀도우 컬러랑 연결이 돼 보이면서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블러셔 하나로도 이 쉐딩보다 더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 블러셔가 컬러감 자체가 조금 진하다 보니까 시선이 확 이쪽으로 쏠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밑으로 이렇게 이 옆쪽이 내려와도 예쁘겠다. 어쨌든 나는 쿨톤 공주니까 이 눈 밑부분까지 이어서 그리고 이마 부분에도 살짝 이렇게 터치해줄게요. 컬러감이 딱 여기만 집중돼 있지 않게 진짜 수채화 같은 느낌이죠.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하이라이터 요거는 손가락으로 얘도 되게 쉬머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코끝에랑 왜냐면 제가 눈에다가 눈두덩에 펄을 줬잖아요. 그래서 코끝에랑 좀 균형을 맞춰준다는 느낌으로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그리고 여기 또 허전하지 않게 그리고 눈썹뼈 뷰러에 히팅이 다 되었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찝어줄게요. 근데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아서 스킬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모로 꺾이거든요? 근데 스킬만 있다면 이제 마스카라는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롱앤컬 마스카라 클리어 블랙 요거를 써줄게요. 라이너랑 같이 새롭게 출시된 마스카라인데 얘도 섬유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 속눈썹이 내추럴하게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뷰러 잘못한 것 같아. 뷰러가 너무 세게 됐어. 진짜 이 뷰러는 잘 쓰면 너무 좋겠다. 얘도 되게 이렇게 내추럴하게 발리거든요? 너무 괜찮네. 약간 좀 이 컬러감 때문에 그런지 하이틴 감성 느낌이 나네요. 뭔가 모르게 여기 대가 길어. 그래가지고 이 반대쪽 언더 할 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일단 입술만 하면 끝이에요. 드디어 오늘 이 팔레트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한 조합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샘플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딱 가지고 온 게 핑크미랑 플럼플 조합이에요. 요거 요건 제가 쓰던 샘플. 근데 브랜드에서 잘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을 또 따로 보내주셔서 그거를 지금 뜯었는데 얘도 핑크미랑 플럼플이야. 어떻게 이렇게 찰떡일 수가 있지? 핑크미로 베이스를 먼저 이렇게 깔아줄게요.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워터리한 제형의 그런 립임에도 불구하고 묻어남이나 이런 지속력 부분에서 진짜 너무 좋은 립이에요. 얘도 진짜 평소에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잘 된다고? 블러링 틴트가? 약간 워터 블러링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여기 보면 좀 이 구각 부분이 끊겨 보이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여기 위에다가 플럼프를 얹어줄게요. 얘로는 완전 광택감 돌게. 이런 느낌으로 하면 끝인데 살짝 애교살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애교살만 조금 더 진하게 확 살아났죠, 애교살이. 비포에 붙어 뭐야? 이러면 메이크업 끝! 이제 저는 스타일링하고 옷까지 입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핑크핑크한 느낌 룩으로 또 입어봤고요. 이제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